국토교통부가 포장 이사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이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 본사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본사와 가맹점이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처 관계자는 포장 이사 가맹점과 본사의 공동 책임 부담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이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화물 계약서 발급 의무화하고 계약서의 내용도 구체적인 부대 서비스를 포함토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허가 이사업체의 주기적 단속 등을 통해 이사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SG 뉴스 배중환입니다.